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근대 단편 소설의 선구자이며 19세기 말 러시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문학의 거장 안톤 체홉의 골짜기입니다. 안톤 체홉은 러시아의 극작가이며 소설가로서 대표 작품으로는 희곡의 갈매기 반야 아저씨, 소설의 결투, 지루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수준 높은 정교 교육을 받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면서도 꾸준히 글을 써 잡지에 기고했고 1888년 무렵 진지한 단편 소설에 몰두하며 문학적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본 작품 골짜기는 성과 악 두 세계가 만나는 작은 세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의 부재에 의한 비참한 결과와 악행 끝의 허망함, 그리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원망과 신음, 선에서 비롯된 순수한 인간의 향기 등 온갖 불협화음과 신음이 안개처럼 깔려있는 골짜기는 그 누구에게도 승자의 기쁨을 안겨주지 않으며 현대인들의 삶의 축소판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메아리로 남겼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지연이 안톤 체호프 1. 우클레예보 마을은 골짜기에 있었다. 그래서 한길이나 정거장에서는 종각과 사라사 염색 공장의 굴뚝만이 보일 뿐이었다. 부근을 지나는 사람이 저곳은 어떤 마을이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이런 식의 대답을 들을 것이다. 적은 말이에요. 장례를 치를 때 교회 머슴이 이크라를 죄에다 먹어치운 마을이라오. 여기서 이크라는 연어나 송어 절인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공장 주인인 코스츠코프의 추도 미사 때 나이 많은 교회 머슴이 자쿠스카 가운데 알이 큰 이크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쿡쿡 찌르고 소매를 끌어당겼지만 마치 기쁨으로 몸이 굳어져 버린 듯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결국 그는 이크라를 모조리 먹어 치웠는데 그 그릇 속에는 자그마치 두 간 가까운 이크라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교회 모습도 벌써 오래전에 죽어버렸으나 이크라의 이야기만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 생활이 그만큼 가난했는지 혹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자그마한 사건 외에는 무엇 하나 기억할 만한 재치가 없었던지 우클레예보 마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말고는 언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에는 아직도 열병이 끊이지 않았으며 여름철에도 땅이 질퍽거렸다. 갯벌들의 노목이 늘어져 넓은 그늘을 진 울타리 밑은 특히 심했다. 마을에는 또 언제나 공장의 폐수나 사라사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초산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공장으로는 사라사 염색 공장 셋과 피혁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한복판이 아닌 마을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었다. 자그마한 공장들로서 직공이라야 모두 합쳐 400명이 될까 말까 했다. 피혁 공장이 있기 때문에 냇물에서 흔히 고약한 냄새가 풍기거나 폐수가 풀밭을 더럽혀 농부의 가축이 탄저열에 걸리거나 했을 때 공장은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표면상으로만 폐쇄되었을 뿐이다. 사실은 공장주로부터 매달 10루블씩 받아먹고 있는 지서장과 군의의 무기날에
은밀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지붕에 철판을 깐 석조로 된 훌륭한 집이라곤 두 채밖에 없었다. 한 채는 면사무소 건물이고 또 한 채는 교회를 마주보고 있는 이층집으로 예피판 태생의 상인 지부킨이라고 부르는 그리고리 페트로프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리는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상일 뿐 실제로는 보드카와 가죽, 피역, 곡물, 돼지 등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취급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외국 부인의 모자에 꽂는 까치털 주문이 있었을 때는 한 상에 30코페이카씩 벌었고 벌채용으로 삼림을 매점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거나 하며 대체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영감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인 아니심은 경찰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어 좀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둘째 스테파는 장사를 하며 아버지를 돕고 있었으나 병약한 데다가 귀가 어두웠으므로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 스테파의 아내 아크시니아는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인으로 휴일이 되면 모자를 쓰고 파라솔을 바치고 외출을 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가며 온종일 스커트를 짧게 걷어올리고 열쇠 뭉치를 찰칵 끓이며 흙강과 움과 가게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부킨 노인은 그러한 그녀가 맏며느리가 아니라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린 귀가 어두운 차남의 아내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었다. 노인은 평소 가정생활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가정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은 수사과에 다니는 장남과 차남의 아내였다. 아크시니아는 귀머거리에게 시집 오자마자 드물게 상사 소환을 보여 누구에게 외상을 주어서 좋은가 나쁜가를 이내 분간하고 열쇠 뭉치를 몸에 간수해 두고는 남편에게 건네주지 않았으며 주파나를 퉁기고 농부들이 하듯 말의 이빨을 검사하기도 하며 언제나 웃거나 명랑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 대해 노인은 그저 탐복할 뿐으로 언제나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귀여운 며느리야. 신통한 며느리지. 노인은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1년쯤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기도 후처를 맞았다. 마침 우클레예보 마을에서 30베르스타쯤 떨어진 곳에 바르바라 니콜라예보나라고 하는 중년이기는 하지만 아름답고 품이 있고 집안도 괜찮은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이 2층의 한 방에 살게 되자 온 집안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새 유리를 끼워 넣은 듯이 환하게 밝아졌다. 테이블은 눈처럼 흰 덮개가 씌워졌으며 창문이나 마당에는 빨간 싹이 돋는 화초가 모습을 나타내고 식사 때에는 예전처럼 한 그릇에서 먹지 않고 각자 개인 접시를 사용하게 되었다.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는 언제나 기분 좋고 정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므로 온 집안이 늘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로 거지와 순례자와 성지 참배에 나선 여인들이 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또 창문 밑에서 우클레예보 마을 농사꾼 아낙네들의 가련하게 노래하는 듯한 음성이며 술 때문에 공장에서 쫓겨난 쇠약하고 피로에 지친 농부들의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다. 바르바라는 잔돈과 빵, 낡은 옷 등을 동량해 주었는데 차츰 생활에 익숙해지자 가게에서까지 물건을 드러내게 되었다. 어느 날 귀머거리인 차남이 그녀가 60kg 정도의 차를 집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당황했다. 어머님이 차를 60kg이나 가져갔어요. 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알렸다.
어느 장부에 적어 놓을까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동안 눈썹을 꿈틀거리면서 선체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2층에 있는 아내에게로 갔다. 여보, 바라봐라. 가게 물건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엇이든 가져가도 좋소. 사양하지 말고 얼마든지 가져가요. 그러자 그 다음날 김어걸이 스테파는 앞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달리며 큰 소리로 그녀에게 외쳤다. 어머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녀가 사선을 한다는 그 사실에는 등불이나 빨간 초에서 느끼는 것과 같이 무언가 새롭고 마음 가볍고 들뜬 기분이 있었다. 사흘이나 계속된 수호승자의 첨내일에 상자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악취를 풍기는 소금에 절인 썩은 고기를 농부들에게 팔아먹거나 주정꾼들로부터 나시나 모자나 아내의 스카프를 저당 잡히거나 혹은 싸구려 보드카에 정신없이 취한 노동자들이 진흙탕 속을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그러한 죄업이 쌓이고 쌓여 안개처럼 공중에 사옥이 끼어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때 문득 집안의 소금에 절인 고기나 보드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용하고 더러움을 모르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수는 이처럼 답답한 안개에 쌓인 나날에 있어서는 기계의 안전판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었다. 지부킨네의 나날은 바쁘게 지나갔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벌써 아크시니아가 문간방에서 세수를 하며 푸푸 소리를 내고 부엌에서는 사모바르인가 무언가가 불길한 예언이라도 하는 듯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리고 페트로프 영감은 기다랗고 검은 프로코트에 번쩍이는 긴 장화를 신고 사라사 바지를 입고는 매우 깔끔하고 자그마한 모습으로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민요에 나오는 시아버지처럼 뒤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윽고 가게의 앞문이 열린다. 주위가 밝아지면 층계 앞에 경주용 사륜마차가 닿고 영감은 생없는 커다란 모자를 귀까지 눌렀으며 성큼 올라탄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이미 56살이나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배웅하러 나온 사람은 아내와 며느리이다. 그리고 영감은 손질이 잘 된 고급 프로코트를 입고 300루블이나 하는 커다란 검은 종말을 마차에 맬 때 농부들이 무언가를 청원이나 애원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농부들을 증오하고 그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어떤 농부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벌컥 화를 내며 이렇게 외쳤다.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썩 꺼져버려. 혹은 그 사람이 거지라면 이런 식으로 소리친다. 하느님한테나 얻어봐. 그가 볼 일이 있어 외출하면 아내는 검은 옷에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방을 치우거나 부엌 일을 돕거나 한다. 아크시니아는 가게에 나가 있다. 병과 돈이 짤그랑거리는 소리와 그녀가 웃거나 외치거나 기분이 상한 손님이 성내는 소리가 안뜰까지 들려온다. 그런 때에는 가게에서 보드카의 밀매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귀가 먼 차남은 가게를 지키거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두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거리를 서성거리며 멍청하게 농부의 오두막집을 들여다보거나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 집에서 하루에 6번 정도 차를 마시고 4번쯤 식사를 한다. 밤이 되면 매상고를 계산하여 장부에 기입한 다음 잠자리에 든다. 우클레예보 마을에서는 사라사 공장과 공장 주인인 프리맨 형제의 집 그리고 코스츠포크네 집에 전화가 가설되어 있었다. 면사무소에도 전화가 가설되어 있었으나 전화기 속에 빈대와 바퀴벌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곧 불통이 되어버렸다. 면상은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서둘러 서류를 한 낱말씩 대문자로 쓰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가 고장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글쎄, 이제부터는 전화가 없어서 불편하게 되었어요. 프리민네의 형과 동생은 끊일 사이 없이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분란이 일어나면 때로는 동생이 재판 문제로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서로 화해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장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싸움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문이 자자했으므로 우클레예보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좋은 심심풀이가 되었다. 휴일이면 코스츠코프와 동생 프리민이 장거리 드라이브를 나가 우클레예보 마을을 뛰어 돌아다니며 송아지를 치어 죽이곤 했다. 아크시니아가 풀이 빳빳한 스쿠터 자락을 사각거리며 가게 옆 거리를 걷고 있으면 동생네 집안 사람이 그녀를 붙잡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데리고 갔다. 휴일에는 치부킨 영감도 새 마차를 자랑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달렸는데 바로바라도 함께 태우고 다녔다. 밤이 되어 드라이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동생 프리맨의 안드레스는 값비싼 손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이 밝은 밤일 때에는 그 소리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들뜬 기분이 되어 우클레예보 마을도 어느덧 움속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게 되었다. 2. 장남 아니심이 집에 돌아오는 일은 아주 드물어 큰 축제 때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그는 종종 고향 사람에게 부탁하여 선물과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는 언제나 청원서와 같은 서류 용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매우 아름다운 필적으로 대신 씌워져 있었는데 안희심이 말할 때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애하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기호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특제인 세차 400kg을 보내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 어느 편지에나 끝이 달아빠진 펜으로 마구 갈겨 쓴 안희심 치부킨이라는 서명이 있고 그 말에 다시 훌륭한 필적으로 대필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는 언제나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읽혀졌다. 영감은 감격하여 흥분한 나머지 얼굴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보라구, 그놈은 집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학문의 길로 들어갔어. 하지만 그것도 좋지. 제 성격 나름이니까. 사육제 전 어느 날의 일이다. 우박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감과 바르바라는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문득 바라보니 안희심이 썰매를 타고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불안한 듯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으는 줄곧 초조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태도도 왠지 자포자기적인 것 같았다. 여느 때처럼 서둘러 읍에 돌아갈 기색도 없고 마치 직장에서 파면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바르바라는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내젓고 있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원참 28살이나 되고도 아직까지 혼자서 어성거리다니. 원참. 옆방에서 들으면 그녀의 조용하고 평온한 말투는 말끝마다 원참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영감과 아크시니아에게 뭔가 나지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듣는 사람의 얼굴에도 음모자와 같은 의미심장하고 비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안희심에게 색시를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었다. 원참, 동생 쪽은 벌써 오래전에 색시를 얻었는데 하고 바르바라는 말했다. 안희심은 아직도 시장터의 수탁처럼 짝지할 암탉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색시만 얻으면 나중일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직장에 나가고 색시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와서 세상의 습관을 죄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한심하다니까요. 이제까지 치부킨 내 집안이 신부를 맞아들일 때에는 부잣집답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식감을 골라왔다. 그래서 안이심을 위해서도 역시 아름다운 신부가 물색되었다. 하기야 그 자신은 그다지 풍세가 좋은 편이 못되며 가날픈 병자와 같은 체격에 키가 작고 볼은 일부러 부풀게 한 것처럼 통통했다. 눈은 항상 똑바로 치뜨고 있었으며 남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듬성듬성 빨간 특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생각에 잠길 때면 언제나 그 특수염을 입속에 넣어서 지씹었다. 게다가 그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얼굴과 걸음걸이로서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그를 위해 퍽 아름다운 색시가 물색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내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애꾸노는 아니야. 본디 치부킨 집안의 사람은 확실히 모두 풍채가 좋거든. 읍내를 벗어난 곳에 돌려구에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최근에 그 절반이 읍에 편입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마을 그대로였다. 읍에 편입된 마을 쪽에 한 미망인이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는 아주 가난한 여동생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여동생에게 역시 난리를 하러 다니는 리파라는 딸이 있었다. 이 리파가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톨레구예보 마을에서 곧잘 화제에 오르곤 했었지만 너무도 가난하여 누구나 결혼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중년 남자나 호라비가 가난한 것을 잘 알고도 신부로 맞이하든가 또는 그냥 그럭저럭 맡아서 보살펴주든가 하면 딸 덕분에 어머니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텐데 하고 이야기들을 했다. 바르바라는 늙은 중매상이로부터 리파의 이야기를 듣자 곧 톨레구예보 마을로 떠났다. 이윽고 이모 집에서 형식대로 자쿠스카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선을 보았다. 리파는 선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새로 만든 장밋빛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불꽃 같은 진홍색 리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깥일을 했기 때문에 햇볕에 걸려 있었으나 손이 가늘고 온화한 표정의 여유고 가날픈 처녀였다. 얼굴에는 언제나 쓸쓸하고 겁먹은 듯한 미소를 띠고 어린애처럼 사람을 끝까지 믿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다. 젖가슴도 거의 없을 만큼 아직 어린 소녀였다. 그러나 나이로 말한다면 이제 당당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다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손이 남자처럼 크다는 것으로 그녀의 손은 지금도 두 개의 커다란 장도리처럼 쭉 쳐져 있었다. 지참금이 없으시다는 얘기지만 말이죠.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고 영감이 이모에게 말했다. 우리 둘째 아들 스테판한테도 역시 가난한 집의 색시를 맞아주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정도지요. 집안일이든 장사일이든 아주 손색없는 팔입니다. 리파는 문 옆에 서서 저를 좋으실 대로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하고 말하고 싶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한편 품일을 하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플라스코바는 부엌에 숨어서 실신할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가 아직 젊었을 무렵 어느 상인 집에서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그 상인이 홧김에 그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기절해 버린 일이 있은 후로는 한평생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 무서운 일을 당하면 그녀는 언제나 손발이 와들와들 떨리고 볼에 경련이 일어났다. 지금도 그녀는 부엌에 앉아 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이마에다 손가락을 대고 성상을 우러러보며 줄곧 성호를 긋고 있었다.
그때 약간 술에 취한 아니심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그리낌 없이 이렇게 말을 건넸다. 왜 그런 곳에 앉아 계십니까, 소중한 장모님? 장모님이 안 계시면 쓸쓸해요. 그러자 플라스코바는 더욱 겁에 질려 말라서 쑥 들어간 가슴에다 두 손을 대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황송한 일이에요. 손을 본 뒤 곧 결혼식 날짜가 결정되었다. 그런 후로 아니심은 자기 집에 틀어박혀 늘 집안을 걸어다니며 휘파람을 불거나 또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시무룩하게 생각에 잠겨 마치 땅바닥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마루를 노려보았다. 부활절을 마친 최초의 월요일 이날에 결혼을 한다는데도 기쁜 표정이나 약혼녀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다만 휘파람만 불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아버지와 계모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라면 결혼하여 집안을 돌볼 여자를 얻는 것이 마을의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태도였다. 읍으로 돌아갈 때에는 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으나 그의 태도는 그 전에 집에 돌아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이유는 모르지만 일부러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했다. 3. 시칼로바야 마을에 바느질을 하는 호르이 스토브스토브 교도인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호르이 스토브스토브는 종교의 한 교파를 말합니다. 홀레복을 주문받은 것은 이 자매로 두 사람은 이따금 가봉하러 왔으는 오랫동안 차를 마시고 갔다. 바르바라는 검은 레이스와 장식용 유리구슬이 달린 짙은 갈색 옷을 만들게 했고 아크시니아는 노란색 레이스가 달린 기다란 치마자락의 엷은 녹색 옷을 주문했다. 옷이 완성되었을 때 치프킨 영감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가게의 상품으로 지불했다. 두 자매는 필요하지도 않은 장식용 초와 기름에 절인 정어리 보따리를 손에 들고 슬픈 듯이 돌아갔는데 마을에서 들판으로 벗어나자 언덕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심은 결혼식 사흘 전에 온통 새 옷으로 단장하고 돌아왔다. 그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고무 더신을 신고 넥타이 대신 장식용 구슬이 달린 손으로 짠 빨간 끈을 메고 또한 새로 맞춘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정중하게 하느님께 기도를 올린 후 그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일루블 은화 10개와 50코페이카 은화 10개를 선물하고 이어 바르바라에게도 똑같은 은화를 선물했다. 아크시니아에게는 25코페이카짜리 은화 20개를 주었다. 이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은화들이 모두 일부러 골라온 아주 새 것들이어서 햇살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근엄한 듯이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는 아니심의 얼굴은 굳어져서 볼이 툭 붉어져 있었다. 술 냄새도 풍겼다. 아마 기차가 역에 설 때마다 식당으로 뛰어간 모양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터무니없이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윽고 아니심과 영감은 차를 마시고 자쿠스카를 들었다. 바르바라는 두 손으로 새 은화를 만지작거리며 읍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이것저것 물었다. 고맙게도 모두 아무 일 없어요. 하고 아니심이 말했다. 다만 이반 옛 골프한테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할머니 소피아 니코포르브나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폐병으로 말입니다. 초도 미사용 요리는 1인분에 2루블 반짜리를 요리집에 주문했지요. 포도주도 나왔었죠. 몇 사람인지 농부들도 있었는데 이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그 작자들한테도 2루블 반짜리 요리가 나왔어요. 그 작자들은 젓가락도 되지 않더군요. 어쨌든 농부들이 소스의 맛 따위를 알 리가 없으니까. 2루블 반짜리 요리란 말이지. 하고 영감은 말하며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럼요.
거긴 시골이 아니니까요. 뭘 조금 먹으려고 레스토랑에 가서 한 접시 두 접시 시키고 있는 동안에 동료들이 모여들어 술을 마시지요.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날이 새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 3루벌이나 4루벌은 각오해야죠. 사모로도프가 함께 있으면 말입니다. 마지방은 꼬냑이든 커피로 입가심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꼬냑이 한 잔에 60코페이까나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영감이 흥분해서 말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군. 저는 요즘 사모로도프와 함께 있지요. 바로 제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글을 잘 쓰지요. 그리고 어머님 하고 아니시면 바라바라를 향해서 즐거운 듯이 말을 이었다. 그 사모로도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려도 도저히 고지덜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를 무프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아르메니아 사람처럼 새까맣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작사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 작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지요. 어머님, 그 작사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 늘 저한테 달라붙어 떨어지지를 않아요. 지금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는 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제가 가는 곳은 반드시 따라다녀요. 제 눈은 말이지요. 어머님, 틀림없이 빗나가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시장에서 농부가 시어처를 팔 때 이봐, 그 시어처는 작물이야 하고 제가 말한다면 그 시어처는 정말로 작물인 거예요. 어떻게 알지? 하고 바라바라는 물었다. 어떻게라니요? 제 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도 그게 어떤 시어처인지는 몰라요.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시어처에 끌려서 머리에 무언가 스치는 거예요. 그 뿐이라니까요. 우리 수사과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심이 또 도요새를 잡으러 갔군. 이것은 작물을 찾으러 갔다는 의미죠. 그래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감추느냐는 것이죠.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작물을 감출 장소는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일 이 마을에 사는 쿤트로프네 집에서 순양과 암양 두 마리를 도둑 맞았는데 말이야 하고 말하며 바라바라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지. 원참. 뭐라고요? 제가 찾아내지요. 문제없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몹시 추웠지만 가슴 설레게 맑은 날씨의 4월 초하루였다. 아침 일찍부터 트로이카와 쌍두마차가 말의 멍에와 갈기에 형형색색의 리본을 달고 짤랑짤랑 방울 소리를 울리며 우클레예보 마을을 달리고 있었다. 개뿌들 가지 위에서는 마차에 놀란 까마귀떼가 깍깍 울어대고 찌르레기들이 치부킨네의 결혼을 기뻐하는 듯 끊임없이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집안에는 일찍부터 모든 식탁 위에 커다란 생선과 소의 허벅지 살과 양념을 다져놓은 닭고기와 기름에 절인 청어 상자, 소금과 식초에 절인 갖가지 고기, 많은 보드카와 포도주 병 등이 놓여 있었고 훈제한 소시지와 구운 빵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식탁 옆을 치부킨 영감이 나이프와 나이프를 마주 갈며 말 뒤꿈치로 소리내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바라바라는 줄곧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 이것저것 일을 부탁받고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에서는 코스츠코프네 요리사와 동생 프리멘네 집의 여자 요리사가 날이 밝기 전부터 와서 일하고 있었다.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지진 아크시니아는 우도도 입지 않고 코르셋 바람으로 새로 맞춘 목이 긴 구두를 삐걱거리며 회오리바람처럼 안뜰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드러난 무릎과 가슴이 살짝살짝 엿보였다. 온 집안이 소란했다. 꾸짖는 소리와
아, 맙소사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활짝 열려진 문 옆에 서 있었다. 뭔가 심상찮은 일이 이제라도 일어날 듯한 기색이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느껴졌다. 신부를 맞으러 간 데에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울리기 시작하더니 멀리 마을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2시가 지나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간 지 한참 만에 또다시 짤랑짤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를 데리고 온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고 가지가 여러 신 촛대에서 불이 환하게 켜지고 지붕인 영감이 요청한 대로 합창대가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불렀다. 리파는 휘황한 등불과 화려한 의상에 눈이 부시고 합창대의 커다란 소리는 마치 작은 망치로 자기 머리를 탕탕 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난생 처음으로 입은 코르셋과 목이 긴 구두가 몸에 죄어든다. 그녀는 마치 방금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아니심은 검은 프로코트에 넥타이 대신 손으로 짠 빨간 끈을 메고 가만히 한 군데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합창대가 큰 소리를 낼 때마다 재빨리 성호를 그었다. 그의 가슴은 감격에 가득 차 있었으며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 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교회였다.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안겨 성찬을 받으러 온 적도 있었고 합창대 자리에서 소년들과 함께 성가를 부른 적도 있었다. 어느 모퉁이, 어느 성상에도 옛날의 추억이 깃들여 있었다. 지금 결혼식이 거행되고 간섭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는 지금 그것은 생각도 하지 않거니와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조차 아예 잊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 성상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왔다. 그는 기도를 올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자기에게 닥쳐올 피할 수 없는 불행이 해가 빛날 때 한 방울의 비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을을 피해 지나가는 소나기 구름처럼 어떻게 자기 몸에서 빗나가 주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죄가 과거 속에 쌓여져 있었던가.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엄청난 죄 때문에 용서를 바라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빌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를 주목하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갑자기 겁에 질린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돌아가. 조용히 하고 신부가 외쳤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 가게 앞에도 대문 주위에도 저택 안에 있는 창문 밑에도 사람들이 떼지어 있었다. 농부의 아낙네들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왔다. 신랑 신부가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악보를 들고 현관에 서 있던 합창대가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고 일부러 읍내에서 불러온 악대가 연주를 했다. 이내 돈 지방산의 샴페인이 커다란 잔에 담겨 잇따라 날라서 오고 눈이 덮일 만큼 눈썹이 짙은 키가 크고 여윈 청부업자 엘리자로프 노인이 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니심과는 서로 어저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렇게 하면 성모 마리아가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그는 치부킨 영감의 어깨에 매달려 흐느꼈다. 여보게 그레고리 페트로프, 우리 실컷 옷에 그려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고. 나직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껄껄 웃어대더니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하하하, 이번 색시도 훌륭하군.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고 미끄럽게 움직여 덜컥덜컥하지 않는군. 기계 상태도 좋고 나사도 충분히 있어. 그는 예굴리에프스키 군 태생이었는데 젊었을 때 우클레예보 마을과 공장과 이 군 내에서 일해와
그대로 이곳에 정착해 버렸다. 오래전부터 훌쭉하고 키가 크고 뼈와 가죽만이 남아있는 영감으로 알려져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나 목발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아마 40년 이상 여러 공장에서 수리 전문으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오로지 튼튼한 점, 다시 말해 수리가 필요한가 어떤가 하는 면에서 인물이나 물품을 감정했다. 테이블 앞에 앉기 전에 그는 몇 개의 의자를 튼튼한가 어떤가 시험해보고 이어 연어 요리에도 잠시 손을 대보았다. 샴페인으로 건배를 한 후에 모두들 식탁 앞에 앉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의자를 움직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현관에서는 합창대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이 연주되고 안뜰에서는 농부의 아낙네들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머리가 아찔할 만큼 굉장하게 거친 소리의 뒤범벅이었다. 목발은 의자 위에서 몸을 빙글빙글 돌리며 옆 사람을 팔꿈치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울다가 웃다가 했다. 아가야, 아가야 하고 그는 빠른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크신이야, 바로 봐라. 우리 서로 의족해 조용하게 살아갑시다. 내 귀여운 토끼들. 그는 평소 술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겨우 한 잔의 영국산 보드카를 마시고는 취해버렸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는 보드카 때문에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어도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혀가 굳어졌다. 피로연의 자리에는 교회 신부와 아내를 동반한 공장 감독들과 그 밖에도 마을 상인과 선술집 주인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면장과 면사무소의 서기도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두 사람은 벌써 14년이나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 장의 서류에서도 서명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 누구도 속이거나 모욕을 주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돌려보낸 적이 없는 작자들이었다. 두 사람 다 디룩디룩 살이 찌고 기름이 번지르르한 사나이들로 낯가죽이 사기꾼처럼 유난히 두꺼운 것 같았다. 서기의 아내는 말라빠진 사팔뜨기였는데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매처럼 옆눈으로 접시를 노려보고는 닥치는 대로 집어다 자기와 아이들의 호주머니 속에 슬쩍슬쩍 넣고 있었다. 리파는 교회에 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띤채 딱딱하게 굳어져 앉아 있었다. 아니심은 그녀를 알고 나서 아직 한마디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으므로 리파의 목소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도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그는 묵묵히 영국산 보드카만 들이마실 뿐이었다. 그는 취기가 돌자 문득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모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저한테는 말이죠. 사모로도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색다른 사나이지요. 명예시민의 자격이 있는데 좌담의 명인이에요. 하기야 이모님, 저는 그 작자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죠. 그 작자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이모님과 사모로도프를 위해 건배를 올립시다. 바르바라는 지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손님들에게 요리를 권하느라 식탁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요리가 호화롭게 나왔으니 이 정도라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가 져도 연회는 계속되었다.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가끔 음악이 중단될 때면 안뜰 쪽에서 어느 농부의 아낙네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들려왔다. 지독하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당들, 그러고도 편안하게 살이 찌는군. 밤이 되자 음악에 맞춰 춤이 시작되었다. 동생 프리맨네에서 술을 가져와 카트리오가 시작되었을 때, 그 중의 한 사람이 술병을 두 손에 한 개씩 들고 잔을 입에 물었으므로 모두들 왁자지껄하게 웃었다. 카트리오를 추는 도중에 갑자기 몸을 구부리는 춤이 시작되고,
녹색 옷을 입은 아크시니아가 너풀너풀 뛰어다니자 그녀의 길게 끌린 치맛자락에서 바람이 일었다. 누군가가 치맛자락을 밟았다. 그래서 목발이 재빨리 외쳤다. 여, 허리가 풀어졌어, 얘들아. 아크시니아는 귀여운 회색 눈을 거의 깜빡이지도 않고 뜨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줄곧 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 번 깜빡이지도 않는 이 눈에도 기다란 목 위에 얹혀있는 자그마한 머리에도 그녀의 날씬한 가는 몸매에도 뭔가 뱀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노란 레이스가 달린 녹색 옷을 입고 미소를 띠며 그녀가 주위를 살펴보는 모습은 봄날 어린 라이보리 사이에서 몸을 뻗어 대가리를 치켜들고 길 가는 사람을 노려보는 살모서를 꼭 닮아 있었다. 프리민 집안 사람들은 그녀에게 매우 친근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녀가 그 형과 전부터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귀가 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 쪽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리를 포개고 의자에 앉아 호두를 집어 권총이라도 쏘듯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깨물고 있었다. 이윽고 치부킨 영감까지도 춤을 추고 싶다는 신호를 하며 손수건을 활짝 펴들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물론 안뜰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성의 환성이 일어났다. 직접 추시겠다는 거야? 직접? 하기야 춤을 춘 사람은 바라바라이고 영감은 다만 손수건을 흔들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래도 안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어깨를 짚고 창문 안을 돌려다보며 정신없이 기뻐하며 이 순간만은 영감의 모든 것을 그가 부자라는 것도 지독한 짓을 하는 것도 용서할 마음이 들었다. 훌륭해, 그리고리 페트로프 하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튀어나왔다. 잘한다, 잘해. 그 정도면 아직도 얼마든지 벌 수 있지, 하하. 피로연이 끝난 것은 밤이 이슥한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아니심은 비틀거리며 합창대와 악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0코페이카짜리 새 은화를 한 개씩 주었다. 영감은 비틀거리지는 않았지만 한 발로 걷는 신용을 하며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결혼에는 2천 루벌이나 들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혼잡한 틈을 타서 시카로퍼스코의 마을 선술집 주인의 고급 작업복이 누구의 것인지 낡은 작업복과 바뀌어졌다. 그러자 아니심은 갑자기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기다려. 내가 곧 찾아내겠어. 나는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기다려. 그는 거리로 달려나가 어떤 사람을 추격했다. 이윽고 그 사나이는 팔을 붙들린 채 집으로 끌려왔다. 술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지고 땀이 흠뻑 난 그 사나이는 이모가 급히 리파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열쇠가 찰칵 채워졌다. 4. 닷새가 지났다. 아니심은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러 2층에 있는 바라바라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는 모든 등불마다 불이 켜지고 향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바라바라는 창가에 앉아 빨간 털실로 양말을 싸고 있었다.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마 지루해진 모양이지? 원참. 우리 집 살림이야 괜찮지? 뭐든 넉넉히 있겠다. 자네 결혼식도 관습대로 깔끔하게 올릴 수가 있었거든. 아버지 말씀으로는 2천 루벌이나 들었다는 거야. 요컨대 상인다운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쓸쓸하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지독한 짓을 하고 있거든. 가슴이 아프다니까. 어쩌면 그렇게 지독한 짓을 하는 걸까? 정말 말을 바꿀 때나 물건을 사거나 고용인을 채용할 때도 언제나 속이고 있거든. 속이는 데에다 또 속이고 있단 말이야. 우리 가게에서 파는 정진유는
맛이 쓰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말이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타르가 나은 편이니까. 정말이지 좋은 기름을 팔 수는 없는 걸까? 사람에게는 각각 제 나름의 방법이 있거든요, 어머니. 하지만 결국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닌가. 정말이지 자네가 한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보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직접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야 물론 나도 여쭈어보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자네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제각기의 방법이 있다는 말만 하시거든. 저 세상에 가면 누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틀림없이 취소가 있을 거야. 하느님의 심판은 올바르시니까 말이야. 그러나 아무도 조사는 하지 않아요. 아니심은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어머니, 조사를 하다니요. 바로바라는 소스라쳐 놀라며 그를 쳐다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아니심은 계모가 진정으로 놀라며 무슨 괴짜 이야기나 들은 듯이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므로 당황하며 하느님은 아마 계실 거예요. 다만 신앙이 없을 뿐이지요. 하고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흔히 암탉이 품고 있는 달걀을 집어보면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울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제 마음 속에는 갑자기 양심이 속삭이기 시작하여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 동안 저는 줄곧 하나님은 계시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한 발짝 내디딘 순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집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었을 때부터 배운 것이라고는 사람에게는 각각의 방법이 있다는 것뿐이었지요. 아버지도 하느님 따위는 믿고 계시지 않아요. 언젠가 어머니가 군트로프네 집에서 양을 도둑맞았다고 하신 적이 있죠. 저는 재빨리 찾아냈어요. 그것은 시칼로바야 마을에 사는 농부의 짓이었더군요. 그런데 도둑질한 것은 그놈이었지만 털가죽은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거든요. 신앙이고 쥐뿌리고 없다니까요. 아니심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면장도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는 말을 이었다. 서기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습도 그렇고요. 그 작자들이 교회에 가거나 정진을 지키는 것은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난처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들 사람들이 약해지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이지요. 저는 말이죠,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불행은 사람에게 양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저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머니, 똑바로 알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셔츠를 입고 있으면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내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는 다만 차를 마시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겠지만 저한테는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겐 양심이 없다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거리를 건너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니심은 바로바로의 무릎까지 고개를 깊게 떨구었다. 우리 집 사람 모두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우리 집안은 어머니한테 큰 은혜를 입고 있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심은 감격하여 나갔으나 또 되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모로도프 때문에 어떤 일에 휘말려 있어요. 부자가 되든지 파멸하든지 할 거예요. 만약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땐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위로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원참
하느님은 자비심이 깊은 분이야. 그건 그렇고 아니심 자넨 색시를 귀여워해 주어야 해. 뼈로 통해서 서로 쏘아보고만 있지 않은가. 조금은 웃어줘야잖아. 알았지? 그렇군요. 하지만 이상한 여자예요. 하고 아니심은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늘 잠자고 있기만 해요. 어린 탓이겠지요. 좀 더 어른이 되어야겠어요. 층계 앞에는 이미 키가 크고 살찐 종마가 목에 마차에 매여 있었다. 지붕힌 영감이 달려와서 위세 좋게 올라타고는 고삐를 잡았다. 아니심은 먼저 바르바라와 아크시니아와 동생과 작별의 키스를 나누었다. 리파도 층계 위에 서 있었으나 그녀는 마치 배웅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거기 있는 것 같은 태도로 꼼짝하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서 있었다. 아니심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볼에다 가볍게 입술을 대었다. 안녕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자 리파는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왠지 이상한 미소를 띄었다. 얼굴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녀를 가엽게 여겼다. 아니심은 기운차게 마차에 뛰어오르더니 윗몸을 뒤로 젖히며 허리에 손을 대었다. 그는 자신을 미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골짜기를 나가며 아니심은 줄곧 고개를 돌려 마을을 바라다 보았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였다. 올해 처음으로 가축이 들러 나왔고 그 가축대 곁에는 곱게 차려입은 처녀와 농부의 아낙네들이 거닐고 있었다. 갈색의 황소가 자유를 기뻐하며 음메음메 울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종달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아니심은 말쑥하게 솟아오른 하얀 교회를 바라보며 닷새 전에 거기서 하느님께 기도드린 것을 상기했다. 그는 또한 녹색 지붕의 학교와 옛날에 미역을 감거나 낚시질을 하던 시냇물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가슴에서 용서 숨치며 만약 지금 갑자기 대지에서 벽이 불끈 솟아나와 앞을 가로막아 차라리 과거와 함께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쉐리주를 한 잔씩 마셨다. 영감은 계산을 하려고 호주머니에 든 지갑을 쥐었다. 제가 내지요 하고 아니심은 말했다. 영감은 감격하여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떠냐 하고 말하고 싶은 듯 식당 주인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아니심, 내가 집에 남아서 장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영감은 말했다. 정말이지 섭섭한 일이야. 내가 말이다. 얘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번쩍번쩍하게 해주마. 안 돼요, 아버지. 셰리주는 복남 냄새가 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잔씩 더 마셨다. 역에서 돌아왔을 때 영감은 처음에는 누가 이번에 새로운 며느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탄 마차가 안뜰에서 나가자마자 리파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듯 명랑해졌다. 그녀는 여느 때 입던 낡은 스커트로 바꾸어 입고 소매를 어깨까지 걷어올리고는 맨발인 채로 현관 계단을 닦으며 가느다란 방울을 흔드는 듯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더러운 물이 담겨있는 커다란 대야를 들고 바깥으로 나온 그녀가 여느 때의 어린애와 같은 미소를 띠며 태양을 우러러보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제비 같았다. 계단 옆을 지나가던 나이 많은 하인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며 정말이지 그리고리 페트로프 나리덱의 며느리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지요 하고 말했다. 흔한 며느리가 아니라 보물입지요. 오, 7월 8일 금요일 목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자 로퍼와 리파는 카잔 성모님의 축제에 즈음하여 기도를 올리러 갔던 카잔스코의 마을에서 걸어서 돌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으로부터 훨씬 더 떨어진 곳에서 리파의 어머니 플라스코바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못해 숨이 차기 때문에
뒤쳐서 있었다. 곧 저녁이 될 무렵이었다. 허허 하고 목마른 리파의 말을 들으며 줄곧 놀라고 있었다. 허허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방에 들어앉아 늘 잼을 곁들인 차만 마시고 있어요. 때로는 바라바라 니콜라의 분화와 함께 마시는데요. 그분은 늘 차분한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 집에는 잼이 많이 있어요. 네 통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바라는 자 들어요 리파 체면 차리지 말아요 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허허허 네 통이나 있단 말이지. 호화로운 생활이지요. 흰 빵에다 차를 마시고 쇠고기도 마음대로 먹어요.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단 한 가지 그 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일리아 마카레이지 몹시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다는 거지? 하고 목발이 물었다. 그리고 플라스코바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보기 위해 뒤돌아보았다. 처음 결혼식 때는 안심 그리고리치가 무서웠어요. 별로 어떻다는 것도 아니고 꾸중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곁으로 다가오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뼛속까지 오싹해졌어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벌벌 떨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지요. 하지만 말이죠. 지금은 아크시니아가 무서워요. 일리아 마클레이지. 그 사람도 어떻다는 건 아니고 언제나 방글방글 웃고 있지만 이따금 창문 쪽을 힐끔 쳐다볼 때면 무척 딱딱한 눈이 되어 마치 외양간에 있는 양의 눈처럼 녹색으로 번쩍번쩍 불타고 있어요. 프리민 동생네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부추기고 있죠. 아주머니 댁의 할아버지가 부추키노 마을에 40헥타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와 물이 충분히 있는 아주머니가 벽돌 공장을 세우면 좋지 않아요? 아크시니아, 우리가 줄을 사지요. 벽돌은 지금 1000개에 20루블이나 해요. 이익이 많은 사업이지요. 어제도 밥을 먹으며 아크시니아가 아버님께 말하더군요. 저는 부초키노 마을에다 벽돌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훌륭한 상인이 되어보겠어요 하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리고리 페트로프는 싫은 얼굴을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들었나 보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혼자서 하는 것은 안 돼.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크시니아는 무서운 눈을 하고는 이를 갈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튀긴 과자가 나왔는데 집지도 않더군요. 허허, 목발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집지도 않더란 말이지. 그리고 말이죠, 할아버지. 도대체 그 여자는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리파가 계속 말했다. 30분쯤 자는가 하면 벌써 벌떡 일어나서는 여기저기 걸어다니지 않겠어요? 줄곧 돌아다니며 농부들이 불을 지르지 않을까 도둑이라도 들지 않을까 하여 살펴보고 있지요.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이 무서워요. 일리아 마카레이치 그리고 말해요. 프리민 동생네 사람들은 결혼식이 끝나자 자려고도 하지 않고 재판을 벌이려고 읍내로 마차를 타고 달려갔다는군요. 소문으로는 아크시니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 중의 한 명이 그분한테 공장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또 한 사람이 고를 내고 한 달 가까이나 공장을 닫게 되어 그 때문에 자기 아저씨 폴로호르는 일이 없어 빵 조각을 얻으러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아저씨 들에 나가시든지 장작이라도 패시는 게 어떠세요? 구걸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저씨는 나는 농사일에서는 손을 떼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겠니? 리판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린 고리버들의 숲 곁에서 쉬며 플라스코바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자 로프는 이미 오랫동안 청부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갖지 못하고 빵과 양파가 들어있는 자그마한 자루 한 개를 들고 군내의 여기저기를 걸어서 돌아다녔다.
두 팔을 크게 흔들며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숲 입구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푯말이 서 있었다. 엘리자 로프는 튼튼한지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 슬쩍 손을 대어 보았다. 이윽고 플라스코바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주름살이 많고 언제나 급에 질려있는 그녀의 얼굴은 아주 행복한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여느 사람처럼 교회에 참례하였고 시장을 구경하며 돌아다녔으며 배로 만든 크바스를 마셨던 것이다. 그녀로선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그래 오늘 난생 처음으로 만족한 생활을 한 듯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 잠시 쉬고 나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지기 시작하고 석양이 숲을 꿰뚫어 나무줄기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앞쪽에서 인기척이 메아르쳐 들려왔다. 아까 앞서 걷고 있던 우클레예보 마을의 처녀들이 숲속에서 노닥거리며 아마 버섯이라도 따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봐, 처녀들! 하고 엘리자 로프가 외쳤다. 이봐, 예쁜이들! 대답 대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목발이 걷고 있어, 목발이, 늙으니. 메아리도 역시 웃고 있었다. 이윽고 숲도 뒤쪽으로 멀어져 갔다. 벌써 공장의 굴뚝 끝이 보이고 종각의 십자가가 반짝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추도미사 때 교회 모습이 이크라를 죄다 먹어 지운 그 마을이다. 이젠 거의 집에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다만 이 커다란 골짜기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맨발로 걸어온 리파와 플라스코바는 구두를 신으려고 풀밭 위에 앉았다. 두 사람과 함께 엘리자 로프도 앉았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갯벌들과 하얀 교회와 시내가 있는 우클레예보가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로 보였다. 다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음울하고 괴상한 색깔로 칠한 공장의 지붕이었다. 저편의 비탈신 곳에는 라이보리 밭이 보이고 산더미 같은 보리다발이 폭풍에 날린 듯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또한 방금 벤 보리다발이 줄을 지어 놓여 있었다. 귀리도 이젠 물어이고 기울어져 가는 햇살을 받아 진주조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인 것이다. 오늘은 축제일이지만 내일 토요일에는 라이보리를 걷어들이고 건초를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 날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린다. 무더워 비가 내릴 것 같다. 밭을 바라다 보며 집집마다 멀리서 곡식 거두기를 바라며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 요즘에는 보리배는 싹도 비싸다는군요. 하고 플라스코바가 말했다. 하루에 1루블 40코페이카씩 받는데요. 카잔스코의 마을 사람들이 계속 돌아왔다. 농부 아낙네들도 있는가 하면 생없는 모자를 쓴 공장 직공,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어떤 때는 짐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그 뒤로는 팔리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듯한 말이 달려갔다. 다음엔 고집을 피우던 소가 뿔이 잡아당겨지자 하는 수 없이 따라갔고 그 소 위에는 술에 취한 농부들이 다리를 건드렁거리며 타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커다란 모자를 쓰고 커다란 장화를 신은 사내 아이를 데리고 지나갔다. 그 사내 아이는 더위와 무릎을 구부리거나 뻗을 수도 없는 무거운 장화 때문에 기진맥진하면서도 그래도 줄곧 장난감 나팔을 힘껏 불고 있었다. 이미 밑으로 내려가 거리 모퉁이를 굽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 공장 주인들은 참 이상하거든 하고 엘리자 로프가 말했다. 곤란한 일이야. 전에도 코스츠 코프가 나한테 화를 내더군. 처마마다 차양을 타는데 얇은 판자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 하고 말이야.
무엇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까? 하고 나는 말했었지. 필요한 만큼 사용했을 뿐이에요. 바실리 다니 도드리치. 그렇다고 보리죽에 넣어서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 얇은 판사를. 그러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러더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망할 자식. 잊지 마. 너를 정부업자로 만들어준 것은 나란 말이야. 허, 그 말은 금시초문인걸요. 하고 내가 말했지. 또한 정부업자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역시 저는 날마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지. 그러자 그는 너희들은 모두 사기꾼이야. 하고 말하더군. 나는 잠자코 있었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기꾼이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내 놈들이 사기꾼이 될걸 하고 나는 생각했지. 하하하. 다음 날이 되자 그놈은 좀 수그러지더군. 여보게 마카레이치,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성내지 말아주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해도 그게 어떻단 말인가? 나는 1급 상인이니 자네보다 훌륭하지 않나. 잠자코 있는 편이 좋을 걸세.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사실 당신은 1급 상인이고 나는 목수요. 그것은 틀림없지요. 하지만 성 요셉도 목수였지요. 우리 일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옳은 일인 거요. 당신 자신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래도 좋소. 바실리 타니 도도이치. 그 뒤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후 나는 생각했지. 1급 상인과 목수 어느 쪽이 훌륭한가 하고 말이야. 그야 물론 목수지 안 그런가? 목발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야 물론이지 안 그런가 이 사람아. 일하고 꾹 참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지 뭔가. 해는 이미 지고 시냇물 위와 교회의 뜰과 광장 주위의 빈터에는 우유처럼 뽀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어둠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아래쪽에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개가 그 밑에 바닥 없는 연못이라도 감추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자 몹시 가난함 속에 태어나 자기의 겁에 질린 다승스러운 마음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며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각오였던 리파와 그녀 어머니의 마음도 어쩐지 이상해졌다. 이 순간 이처럼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와 끝없는 생활의 연속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도 훌륭한 하나의 힘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녀들에게는 이 골짜기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 아주 멋진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스러운 미소를 띠고 언젠가는 골짜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문 옆과 가게 주위의 땅바닥에 보리를 베는 일꾼들이 앉아 있었다. 우클레예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치부킨 내에는 일하러 오지 않았으므로 이 집에서는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어둠 속에는 길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가게는 열려 있었다. 귀머거리 서재판이 소년을 상대로 서양 장기를 두고 있는 게 입구에서 보였다. 보리베는 일꾼들은 겨우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어제의 품삯을 조르고 있었지만 그들을 내일까지 붙들어 두기 위하여 품삯은 지불되지 않았다. 프로코트 없이 조끼만을 입은 지붕힌 영감과 아카시니아가 층계 옆에 있는 떡갈나무 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다. 영감님요. 문 밖에서 보리베는 일꾼이 흉내라도 내는 듯이 말했다. 절반만이라도 지불해 주십시오, 영감님. 그러자 그 순간 왁자지껄하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곧 또 들릴까 말까 한 노래소리가 되었다. 목발도 차를 마시려고 앉았다. 뭐 장보러 다녀왔지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들떠서 돌아다녔어. 그야 물론 기분 좋게 다녔네. 덕분에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좋지 못한 일이야.
대장간을 하고 있는 사시카가 담배를 사고 50코페이카 은화를 상인한테 주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가짜돈이었거든. 목발은 말을 계속하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할 작정이었으나 졸린 듯한 쉰 목소리가 튀어나와 모두 듣게 되었다. 가짜 돈이었단 말이야. 어디서 받았느냐고 질문을 받았지. 그러자 아니심 치부킨의 결혼식에 갔을 때 아니심이 주었다고 말하더군. 경찰이 달려와서 그를 연행해 갔지. 여보게 페트로비치.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쩌다가 소문에. 영감님요 하고 그 목소리가 문 밖에서 흉내를 냈다. 영감님요. 침묵이 흘렀다. 아, 얘들아, 얘들아, 아가. 목발은 재빨리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졸음이 온 것이다. 여보게 차를 대접해 주어서 고맙네. 그리고 설탕도 말이야. 얘들아, 슬슬 자야겠다. 나도 이제는 몸이 고장이 난 모양이야. 온몸의 대들보가 썩어버렸단 말일세. 하하하. 하고 돌아갈 무렵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 죽을 때가 되었나 보지. 이렇게 말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붕인 영감은 차를 마시다 말고 아직도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급히 거리 저쪽으로 사라진 목발의 발자국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싶었다. 아마 대장간 주인 사시카가 제멋대로 말했을 거예요. 하고 아크시니아가 영감의 마음을 짐작한 듯이 말했다. 영감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꾸러미를 풀었다. 1루블짜리 새 은화가 반짝 빛났다. 그는 그 가운데 한 개를 집어 이빨로 깨물어 보았다. 쟁반 위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개를 집어서 떨어뜨려 보았다. 이 은화는 가짜야. 하고 그는 아크시니아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그때 아니심이 가져온 그 선물이다. 아크시니아, 이것을 가져가거라. 노인은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에게 보따리를 내밀었다. 가지고 가서 우물 속에 넣어버려. 그리고 말이야.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사모바르를 치우고 불을 꺼다오. 헛간 안에 앉아있던 리파와 플라스코바는 등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다만 2층에 있는 바르바라의 방만은 파란 빛과 빨간 등불이 켜져 있어 그것만은 평안과 만족과 태평이 깃들여 있었다. 플라스코바는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간 것에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못하여 방문을 해도 겁에 질려 현관에서 움츠린 채 황송한 듯한 미소를 띠고 거기서 차와 설탕을 대접받았다. 리파 역시 새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여 남편이 읍내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자기 침대에서 자지 않고 부엌이나 흙간에서 자고 날마다 마루를 닦거나 빨래를 하며 품팔이 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축제에서 돌아온 지금도 어머니와 딸은 부엌에서 여자 요리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는 흙간으로 가서 썰매와 벽 사이의 마룻바닥에 드러누웠다. 그곳은 캄캄하고 마구 냄새가 났다. 집 주위의 등불이 꺼지자 이어 기머글이 수채파니 가게 문을 닫는 소리와 보리배는 일꾼들이 안뜰에서 잠잘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떨어진 동생 프리멘네 저택에서 값비싼 손풍금 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스코바와 리파는 이윽고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두 사람은 문득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에 잠을 깼다. 그때는 이미 달이 떠올라 주위가 밝았다. 흙간 입구에 아크시니아가 이부자리를 들고 서 있었다. 여기가 시원할 것 같군. 아크시니아는 이렇게 말하고 들어와서 문지방 바로 곁에 드러누웠다. 달빛이 그녀의 온몸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듯이 한숨을 짓더니 너무 더워서 몸을 뒤척이고는 몸에 두른 것을 거의 모두 팽개쳐 버렸다. 마술과 같은 달빛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만했던가.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또다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흰 잠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크시니야 하고 그는 둘째 며느리를 불렀다. 너 여기 있느냐? 예. 그녀는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까 그 돈을 우물 속에 버리도록 일러두었는데 틀림없이 버렸느냐? 아니요. 돈을 우물 속에 버리다뇨. 일꾼들한테 주었어요. 아, 그런 짓을 하다니. 노인은 깜짝 놀라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지독한 여자로구나. 아, 어떡하지? 그는 손을 탁 치고 나갔다. 그는 나가면서도 아직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크시니아가 몸을 일으켜 분한 듯이 커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짐구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 왜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냈어요? 하고 리파가 말했다.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한단다. 옛날부터 그런 관습으로 되어 있거든. 달랠 수 없는 슬픔이 어머니와 딸에게 덮쳐왔다.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누군가가 지금 높은 하늘 위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는 푸른밤 하늘에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어 우클레예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비록 아무리 악이 클지라도 역시 밤은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역시 하느님의 세계에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진실이 있는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땅 위의 모든 것은 흡사 달빛이 밤과 하나로 융화되듯이 그 진실과 융합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었고 어머니와 딸은 평화로운 기분이 되어 다시 잠이 들었다. 6. 아니심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제 꽤 오래전의 일이다. 몇 달이 지나고 반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기나긴 겨울이 다가왔다. 그 무렵이 되자 집안에서나 마을에서나 아니심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익숙해져 버렸다. 그리하여 밤이 이석해져서 누군가가 지붕인내 집과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문득 아니심이 투옥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나고 또한 마을의 묘지에서 종소리가 울릴 때에도 왠지 모르게 그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늘이 지붕 위를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벽은 거무튀튀해지고 지붕은 붉게 녹슬었으며 녹색으로 칠한 쇠를 댄 무거운 가게의 앞문도 완전히 그을려 있었다. 그을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김어글이 둘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거칠거칠해져 버린 것이다. 지붕인 영감 자신도 어딘지 모르게 거무튀튀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와 수염은 오랫동안 깎지 않아 이제 자랄 대로 자라 있었고 마차를 탈 때에도 이제는 호기롭게 뛰어오르지 않았으며 또 거지에게 하느님한테나 얻어보아 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기력이 떨어진 것을 모든 면에서 엿볼 수가 있었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도 그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경찰대로 여전히 뇌물을 받으면서도 예사로 가게에 와서 심할수를 받아갔다. 게다가 영감은 술을 밀매한 죄로 재판을 받으러 세 번이나 읍내로 불려갔으나 증인이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사건이 연기되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다. 영감은 이따금 아들한테 갔으며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청원서를 내기도 하고 교회에 길을 기부하기도 했다. 안심이 투옥되어 있는 감방의 간수에게는 영혼은 절도를 안다라는 글귀를 에나멜로 써 넣은 쟁반과 기다란 숟가락을 선사했다. 쫓아다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쫓아다녀줄 사람이 말이지요. 하고 바라바라는 곧잘 말했다. 원참 누군가 나리님들한테 부탁해서 장관님한테 보낼 편지를 써준다면 좋겠는데 차라리 보석으로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었어야 그 애가 불쌍해서. 그녀 역시 슬퍼하고는 있었지만
점점 살이 찌고 피부색이 뽀얘졌으며 여전히 방 안에 등불을 켜고는 집안 어디나 깨끗하도록 살펴보러 다니거나 손님에게 째미며 사가며 과자를 대접하곤 했다. 귀가 먼 스테판과 아크시니아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부초키노 마을에서의 벽돌 공장 계획이 진행되어 아크시니아는 거의 날마다 마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스스로 고삐를 잡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어린 아이보리 밭에서 대가리를 치켜든 뱀처럼 목을 내밀고 순진하고 수수께끼에 쌓인 미소를 지었다. 한편 리파는 사순절 전에 난 자기의 아기와 항상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아기는 여위고 빈약하고 작았다. 이런 작은 아기가 울어대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그리고 여느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니키폴라라고 불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리파는 문쪽으로 가서는 요람 속에서 자고 있는 아기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건넨다. 안녕 니키폴라 아니시미치. 그리고 그녀는 아기에게 곧장 달려가서 키스한다. 그리고 또 문쪽으로 돌아가서 절을 하며 말하는 것이다. 안녕 니키폴라 아니시미치. 그러면 아기는 빨간 작은 발을 동동거리며 목수인 엘리자로프처럼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소리를 지른다. 드디어 재판 날짜가 결정되었다. 영감은 그날보다 닷새 전에 읍내로 갔다. 그 뒤 증인으로 호출된 농부들이 마을에서 연행되어 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늙은 고용인도 소환장을 받고 떠났다. 재판날은 목요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일요일이 지나도 영감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었다. 화요일 저녁에 바라바라는 열어 제친 창문가에 앉아 영감이 돌아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리파가 아기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아기를 어르면서 황홀하게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곧 커다랗게 자랄 거야. 농부가 되어 나와 함께 날품팔이 하러 가자꾸나. 날품팔이 하러 가자꾸나. 아니, 바르바라는 화를 냈다. 왜 날품팔이를 하러 가? 어리석은 애로군. 우리 손자는 상인이 될 게 뻔하지 않아? 리파는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잊어버리고 또 커다랗게 커다랗게 자라서 농부가 되어 나와 함께 날품팔이 하러 가자꾸나 하고 말했다. 어머나 망측해라. 리파는 니키폴레를 두 팔에 안고 문가에 서서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왜 아기가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왜 아기가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 빛나기 시작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새털처럼 빵가루처럼 가볍지만 저는 이 아기가 몹시 좋아요. 이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저는 아기가 작은 눈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거든요. 갑자기 바르바라는 귀를 기울였다. 저녁 기차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감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이제 리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거니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만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강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었고 그는 농부들을 가득 태운 짐마차가 덜커덕거리며 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증인들이 역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 짐마차가 가게 앞을 지날 때 늙은 고용인이 뛰어내려 안뜰로 들어왔다. 안뜰에서 그와 인사를 나누는 말소리와 그에게 무엇인가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권리와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하면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시베리아에서 6년 징역이라는 거야. 가게 뒷문에서 아크시니아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석유를 팔고 있었던 모양으로 한 손에는 병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깔때기를, 입에는 은화 몇 개를 물고 있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지? 은화를 문지 그녀가 물었다. 여기 계십니다. 고용인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좀 더 어두워진 뒤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희심이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집안에 알려지자 부엌에 있던 여자 요리사가 죽은 사람에게 매달리듯 갑자기 큰 소리로 울어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안희심 그리고리치, 독수리 같은 젊으신 나리님, 왜 당신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개들이 놀라지기 시작했다. 바라바라는 창가로 달려가서 슬픔으로 몸부림치면서도 큰 소리로 여자 요리사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만해, 스테판이다. 그만하라니까. 제발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그들은 사모바를 내놓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다만 리파만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기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영감이 역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인사를 나누고 그 뒤엔 묵묵히 이방저방을 걸어다녔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다. 쫓아다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바르바라가 입을 열었다. 나리님들한테 부탁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들어주셨잖아요. 차라리 청원서라도. 내가 쫓아다녔지. 영감은 이렇게 말하고 손을 저었다. 안희심이 판결을 받고 나서 곧 나는 그 애를 변호해 준 양반한테 달려갔지.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미 때가 늦었단 말입니다. 하고 그 양반이 말하더군. 안희심도 역시 때가 늦었다고 말하고 있었어. 그래도 나는 재판소에서 나오자 곧바로 어떤 변호사한테 모조리 얘기하고 착수금을 주고 왔어. 일주일 뒤에 또 다녀와야 해. 만에 한해라도. 영감은 또다시 이방저방을 걸어다녔다. 그리고 바르바라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아마 나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아무래도 머릿속이 희미해지는군. 생각이 둔해지네. 그는 리파에게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고 나지기 이렇게 말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나는 몹시 걱정이 된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지? 안희심이 결혼하기 전 포마주일, 부활절 뒤 첫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포마주일이라고 합니다. 포마주일에 1루블짜리 새 은화와 5코페이카짜리 은화를 가지고 있었지 않소? 그때 나는 보따리 하나는 치웠지만 다른 보따리 하나는 내 돈하고 섞어버렸단 말이야. 옛날에 드미트리 필라티치 아저씨가 건강하셨을 때 말이지. 그 아저씨는 장사일로 자주 모스크바와 크리미아로 여행을 하셨어. 아저씨한테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장사일로 여행하신 동안에 다른 남자들과 놀아났단 말이야. 아이들이 여섯이나 있었는데 술을 드시면 아저씨는 웃으시며 흔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로서는 어느 아이가 내 아이고 어느 아이가 남의 아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말하자면 태평한 성격이었던 거야.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내 돈 중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말이야. 그리고 죄다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역에서 차표를 끊고 3루블을 지불했어. 그리고 나서 그 돈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게다가 두렵기도 하고 말이야. 아마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이에요. 원참. 바르바라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페트로프, 이것만은 생각해 두어야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당신도 이제 젊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시겠어요? 당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 손자가 괴로운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 걱정이 되는군요.
그들이 우리 손자 니키폴레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없지. 엄마는 약간 모자라지. 그 아기를 위해서 적어도 땅한 뜨기라도 유언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저 부초키노의 토지라도 말이지요. 페트로프, 정말이에요. 여보, 생각해 보세요. 하고 바라바라는 설득을 계속했다. 착한 아기인데 불쌍하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읍내에 가셔서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아요? 참, 손자를 잊고 있었군. 하고 치부킨이 말했다. 그럼 좀 보고 와야지. 아기는 건강하지? 좋아, 좋아. 훌륭히 키워야 해. 반드시 말이야. 영감은 문을 열고 손가락을 까닥거려 리파를 불렀다. 그녀는 아기를 두 손으로 안고 다가왔다. 리판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그는 말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 놓고 먹어라. 우리는 물건을 아끼지 않거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노인은 아기를 향해 승호를 그었다. 그리고 손자를 소중히 지켜다오. 아들은 없지만 손자는 남아있거든. 눈물이 영감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나갔다. 영감은 일주일 동안 자지 못했기 때문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7. 영감은 잠시 동안 읍내에 다녀왔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크시니아에게 영감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정인에게 갔다는 것과 아크시니아가 벽돌을 굽고 있는 바로 그 부초키노 마을을 손자인 니키폴라에게 유산으로 줄 것을 유언했다는 것 등을 말했다. 그녀가 그 말을 들은 것은 아침으로 이때 영감과 바라바라는 떡갈나무 그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크시니아는 가게 앞문과 뒷문을 잠그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쇠를 모아다가 갑자기 영감의 발밑에 던져버렸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하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더니 벼랑간 울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제가 이집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 같군요. 온 마을 사람이 저것 봐, 치프킨 집안에서는 좋은 일꾼을 만났구먼 하고 비웃고 있어요. 저는 아버님한테 고용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지나 떠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녀는 눈물도 닦지 않고 증오로 눈꼬리가 올라간 채 울어서 눈두덩이 부은 눈으로 영감을 쏘아보았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과 목은 빨갛게 굳어져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지쳐버렸어요. 힘든 일을 하거나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거나 매일 밤 보드카를 사러 뛰어다니거나 그런 일은 죄다 저한테 시켜놓고 토지를 분배하는 데에서는 모조리 징역간 사람의 여편네하고 애새끼만 위하는군요. 그 여자가 이 집안에서는 마님이고 부인이고 저는 그 여자의 종이에요. 모조리 그 여자한테 징역간 사람의 여편네한테 주란 말이에요. 한몫톡톡히 주란 말이에요. 저는 가겠어요. 다른 바보년을 찾아내세요. 이개 같은 인간들 같은 일하고. 영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어린애들을 꾸짖거나 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난폭한 말을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몹시 놀라서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찬장 뒤에 숨었다. 한편 바라바라도 너무 놀란 나머지 주저앉아 벌이라도 쫓는 것처럼 다만 두 손을 저을 뿐이었다. 참 어처구니 없군, 정말로. 그녀는 겁에 질러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원참, 남이 듣지 않니?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앙, 좀 조용히 하라니까. 부초키노의 토지를 징역한 사람의 여편네한테 주셨죠? 하고 아크시니아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차라리 죄다 줘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요. 꺼져버리란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모두 똑같은 너구리들이에요. 이젠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어졌어요. 이제는 지긋지긋해.
당신네들은 길 가는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빼앗았단 말이야. 강도야. 노인과 어린애에게 빼앗았단 말이야. 허가도 없이 보드카를 판 사람은 누구지? 가짜돈은 트렁크에 가득 가짜돈을 채워두었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게 된 거야. 여러 제친 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보고 싶으면 보라지 하고 아카시니아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네들한테 창피를 주어야겠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해주겠어. 내 발밑에 엎드리게 해주겠어. 여보, 스테판. 하고 그녀는 김어걸이 남편을 불렀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로 가자고요. 나는 징역간 사람의 집안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채비를 해요. 안뜰에 쳐놓은 줄에 빨래가 걸려있었다. 그녀는 아직 덜 마른 자기의 스커트와 셔츠를 걷어서 귀머거리 남편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안뜰 가득히 널려있는 빨래주위를 달리며 그것을 모조리 걷어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땅바닥에 던져 짓밟았다. 아, 저 아이를 말려다오 하고 바라바라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어처구니 없군. 부처키노의 토지를 저 아이한테 넘겨주어요. 굉장한 아낙네군 하고 문 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무서운 여자야. 굉장히 화가 난 모양이지. 아크시니아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거기서는 리파가 마침 혼자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때 여자 요리스는 빨래를 헹구러 개울에 가고 없었다. 아궁이 옆에 있는 통과 솥에서 김이 오르고 그 김 때문에 부엌 안은 무덥고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바닥에는 아직 빨지 않은 빨래가 산더미를 이루고 그 빨래더미 곁에 있는 걸상 위에 니키폴르가 빨갛고 작은 다리를 동동거리며 누워있었다. 거기라면 만약에 굴러떨어져도 부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아카시니아가 들어온 바로 그때 리파는 빨래더미 속에서 그녀의 네일을 끄집어내어 통 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테이블 위에 놓아둔 커다란 국자에 손을 뻗고 있었다. 이리네. 아카시니아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쏘아보며 통 속에서 자기 것을 꺼내었다. 내 네이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징역간 사람의 여편네인 주제에 분수를 아는 것이 어때? 리파는 깜짝 놀라 아카시니아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득 상대방의 아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내 땅을 빼앗은 벌로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하고 아카시니아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국자를 쥐더니 니키폴레에게 확 끼얹었다. 순간 비명이 들렸다. 우클레예보 마을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비명이었다. 리파와 같이 작고 갸날픈 여인이 이런 비명을 지를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갑자기 바깥이 조용해졌다. 아카시니아는 연어 때처럼 순진한 미소를 띠며 묵묵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귀머거리 남편은 여전히 빨래를 두 손에 든 채 안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었고 아무 말도 없이 또다시 빨래를 줄에 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여자 요리사가 내과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도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는 사람이 없었다. 8. 니키폴르는 군립병원으로 옮겨서서 그날 저녁 그곳에서 죽었다. 리파는 데리러 올 마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려고도 하지 않고 죽은 아기를 작은 담요에 싸서 귀로에 올랐다. 창문이 큰 바로 얼마 전에 세워진 새 병원은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있었는데 저물어가는 빨간 햇빛을 받아 병원 내부가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언덕 기슭에는 새 개발지가 있었다. 리파는 언덕을 내려와서 새 개발지 앞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가에 앉았다. 그곳에는 어떤 여인이 말에게 풀을 먹이려고 왔으나 말이 먹지 않자 할 수 없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여인은 단념한 듯이 나직히 말했다.
그리고 빨간 셔츠를 입은 사내 아이가 물가에 앉아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장화를 씻고 있었다. 그 밖에는 새 개발지나 언덕 위에 사람의 모습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먹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리파가 말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어고 그 여인과 장화를 씻던 소년이 가버리자 근처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태양은 잠잘 채비를 하며 빨간 금란의 침구에 쌓였고 빨간과 보랏빛으로 물든 가늘고 긴 구름이 하늘에 떠서 평화로운 그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지도 모르는 아득히 먼 곳에서 이름 모를 새가 흙간에 갇힌 암소처럼 구슬프고 쓸쓸하게 울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새의 울음소리는 봄철마다 들리지만 어떤 새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언덕 위에 있는 병원이나 연못가의 숲이나 새 개발지나 부근의 들에서는 밤 깨꼬리가 줄곧 울고 있었다. 사람의 나이를 센다는 뻐꾸기가 잘못 헤아리고는 또 처음부터 고쳐 세고 있는 모양이다. 연못 속에서는 개구리들이 화난 듯이 소리를 짜내며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지독하게 요란한 소리다. 이 소리는 흡사 이들 생물들이 박자를 맞추어 울어대어 봄철 초저녁에 아무도 자지 못하게 그리고 모든 생물로 하여금 성미급한 개구리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을 아끼고 즐기기 위해 일부러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이 여겨졌다. 사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 아닌가. 하늘에는 반달이 순금색으로 빛나고 숱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리파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에는 새 개발지는 모두 잠들어 버리고 한 점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집까지는 아마 12삼 베르스타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걸을 기력도 없었으며 어떻게 가면 좋을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달은 어떤 때에는 오른쪽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의 그 뻐꾸기가 길을 잃지 마 하고 비웃는 듯이 지금은 희미한 소리로 여전히 울고 있었다. 리파는 급히 걸어갔다. 머리에 쓰고 있던 스카프는 어느 사이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기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내 뒤를 따라오고 있을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 주위를 날고 있어 이제 엄마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일까? 밤이 이슥한 들 한복판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도 없을 때 봄이건 겨울이건 사람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달이 역시 홀로 쓸쓸히 밤하늘 저편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끊임없는 환희의 외침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그 얼마나 쓸쓸할까.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은 괴롭다. 만약 지금 어머니 플라스코바나 여자 요리사나 적어도 누군가 농부라도 함께 있어준다면 부 이름 모르는 새가 울었다. 부 그러자 그때 갑자기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말을 메어라 바빌라. 앞길가에 모닥불 빛이 보였다. 이제 불꽃은 없고 닫아남은 붉은 빛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말이 풀을 뜯는 소리가 들렸다. 이었고 어둠 속에서 두 대의 짐마차가 보였다. 통을 실은 짐마차와 그보다 약간 낮은 자루를 실은 짐마차였다. 이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한 사람은 마차에 매기 위해 말을 끌고 다른 사람은 뒷짐을 지고 모닥불 옆에 서 있었다. 그러자 말을 끌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누가 길을 걸어오는 것 같군. 샬리크 조용히 해. 다른 사람이 개를 향해 외쳤다. 그가 노인이라는 것을 목소리로 알 수 있었다. 리파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부지런하시군요. 노인은 그녀에게 다가와서 잠시 사이를 두고 대답했다. 안녕하시오.
할아버지 댁에게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지나가시오. 아무렇지도 않을 테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잠자고 있다가 리파가 말했다. 아기가 죽었어요. 지금 집으로 안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은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면서 급히 이렇게 말했다. 너무 슬퍼 말아요. 모두가 하느님의 뜻이니까. 이봐, 뭘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하고 노인은 동행하던 사람을 뒤돌아보며 말했다. 빨리 하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멍에가 없어요. 젊은이가 말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노인은 모닥불의 타다 남은 것을 주워 입으로 불었다. 눈과 코만이 밝게 비쳤다. 그는 멍에를 찾아내자 불을 치켜들고 리파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동정과 다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신이 엄마요? 그는 말했다. 엄마란 모두 자기 아기가 몹시 불쌍하게 여겨지는 법이지.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바빌라가 불 위에 무언가를 던져 발로 짓밟았다. 그러자 주위가 갑자기 캄캄해졌다. 환영이 사라지고 아까처럼 들과 별, 하늘만이 남고 새들이 서로의 잠을 방해하듯 지저귀고 있었다. 모닥불이 있던 부근에서 흰 눈썹 듬뿍인 듯한 새가 울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또 짐마차와 노인과 키가 큰 바빌라의 모습이 보였다. 짐마차는 길로 나가며 덜거덕 소리를 내고 있었다. 댁들은 교회 신부신가요? 리파가 물었다. 아니, 필로산오브 마을에 사는 사람이요. 아까 할아버지가 얼굴을 들여다보셨죠.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가라앉던데요. 이 젊은 분도 참 얌전하군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가오? 우클레예보 마을까지 가요. 그럼 타요. 쿠즈멘키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부터는 곧장 가면 돼요. 우리는 왼쪽으로 가니까 말이요. 바빌라가 통을 실은 짐마차를 타고 노인과 리파는 또 한 대의 짐마차를 탔다. 느릿한 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빌라가 앞장섰다. 이 아기는 하루 종일 괴로워했어요. 리파가 말했다. 조그만 눈으로 가만히 저를 쳐다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아, 하느님, 성모님, 저는 너무 슬퍼서 줄곧 마루에 쓰러져 있었어요. 서 있으면 이내 침대 곁에 넘어져 버렸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작은 아기까지도 죽기 전에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어른은 남자나 여자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죄가 사해지지만 왜 아기는 죄도 없는데도 괴로워해야 하죠? 왜 그래요? 글쎄, 아무도 모르지, 하고 노인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렸다. 왜라든가 어찌해서라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새의 날개는 두 개지 네 개가 아니잖소. 그것은 말이지 두 개만 있어도 날 수가 있기 때문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모조리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요. 절반이나 4분의 1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살아가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 저는 걸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슴이 떨려요. 괜찮아, 앉아 있어요. 노인은 하품을 하고 입에 성호를 그었다. 괜찮다니까?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댁의 슬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일생은 매우 길어요. 아직도 좋은 일이 있고 굳은 일도 남아있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머니인 러시아는 굉장히 크니까 말이요. 그는 말하고 나서 길 양쪽을 둘러보았다. 나는 온 러시아를 걸어서 모조리 이 눈으로 보았다오. 그러니까 딸은 내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요. 앞으로 아직 좋은 일도 있거니와 굳은 일도 있지.
나는 옛날에 터벅터벅 걸어서 시베리아에 갔었다오. 아무르에도 갔고 이르타이에도 갔었지. 시베리아에 정착해서 땅을 경작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러시아가 몹시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러시아로 돌아올 때에도 역시 터벅터벅 걸어서 왔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나룻배를 탔을 때였어. 나는 여위고 누더기를 입고 맨발에다 추위에 떨며 빵 껍데기를 먹고 있었지. 그런데 나룻배에서 한 나리가 타고 있었는데 그 나리가 불쌍한 듯이 나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 아, 당신의 빵도 금지만 당신의 처지도 금은 괴로군. 이렇게 말씀하셨어. 겨우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알몸이었지. 아내는 있었지만 시베리아에 남아 그곳에서 죽었어. 그래서 지금은 가난한 날뿐팔이 농부생활을 하고 있다오. 그런데 어떻소? 역시 굳은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단 말이오.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까닭인즉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이요. 어쨌든 어머니인 러시아는 굉장히 크니까 말이야. 노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길 양쪽을 둘러보고는 또 뒤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하고 리파가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 며칠 동안이나 영원히 땅 위를 걷고 있을까요? 그런 걸 누가 안담? 그렇군. 바빌라한테 물어볼까? 저 녀석은 학교에 다녔으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르쳐준단 말이야. 여봐, 바빌라. 노인은 외쳤다. 왜 그러세요? 바빌라,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이나 영원히 땅 위를 걷고 있을까? 바빌라는 말을 세우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흘의 동안이지요. 우리 키릴라 아저씨가 죽었을 때에는 열 사흘 동안이나 영원히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지? 열 사흘 동안이나 난로 속에서 덜컥덜컥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 좋아, 그만 가자. 노인은 말했다. 노인이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쿠지멘키 부근에서 짐마차는 큰 길로 접어들었고 리파는 그곳에서부터 걸어갔다. 부근은 이미 밝아 있었다. 골짜기를 내려오며 바라보자 우클레예보 마을의 농가와 교회는 안개 속에 파묻혀 있었다. 추웠다. 리파에게는 아까의 그 뻐꾸기가 아직도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리파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직 가축을 바깥에 내놓지 않고 있었다. 온 집안이 잠들어 고요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이었고 맨 처음에 노인이 나왔다. 그는 첫눈에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을 깨닫고 오랫동안 한마디도 말을 꺼낼 수가 없어 머뭇거리기만 하다가 아, 리파 하고 그는 겨우 말했다. 너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바라바라가 불려왔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니 곧 아기의 뒤처리를 시작했다. 그렇게도 착한 아기였는데 하고 그녀는 말했다. 원참 하나밖에 없는 사내 아이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군 이 바보. 그날 아침과 밤에 추도 미사가 행해졌다. 다음 날 장사를 치른 뒤 손님과 신부들은 마치 며칠이나 밥 구경도 못한 사람들처럼 배불리 먹었다. 리파는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러자 한 신부가 소금에 절인 버섯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 안 돼요. 천국은 아기들의 것이니까. 손님들이 돌아가자 리파는 비로소 니키폴로가 지금 없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영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그녀는 슬피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방에 가서 울어야 할지조차도 몰랐다. 아기가 죽은 지금 이 집에는 자기가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소용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왜 울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아카시니아가 문 앞에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다. 장례식이 있었으므로 그녀는 새 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있었다. 조용히 하라니까. 리파는 울음을 그치려고 했으나 참을 수가 없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내 말이 들리지 않아? 하고 아카시니아는 고함을 지르고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발로 탕 하고 마루를 굴렸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줄 알아? 빨리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말란 말이야. 징역 간 사람의 여편예인 주제에 나가란 말이야. 제발, 제발 하고 노인이 당황하여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크시니야, 진정해 다오. 우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니? 아기를 잃었으니까 말이야. 무리가 아니지 않니라고요? 하고 아크시니아는 노인의 말을 흉내냈다. 오늘 밤만 묵도록 하고 내일부터 얼씬도 못하게 해줘요. 무리가 아니지 않니라고 하다니. 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흉내를 내고 비웃으며 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리파는 톨레구예보 마을에 있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9. 이제 가게의 지붕과 안문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새롭게 빛나고 창가에는 그전처럼 화려하게 제라늄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지붕인 집안의 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차츰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주인은 그리고리 페트로프 영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권은 모두 아카시니아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상품을 팔고 사는 것도 그녀이며 그녀의 승낙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었다. 벽돌 공장도 순조로 왔다. 마침 철도 공사 때문에 벽돌의 수요가 많았으므로 청계에 24루블까지 값이 뛰었다. 농부의 아낙네와 처녀들은 역으로 벽돌을 운반하여 화차에 싣고 그 품삯으로 하루에 25코페이카를 받고 있었다. 아크시니아는 프리멘네와 손을 잡았다. 그들의 공장은 지금 동생 프리민 상회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들은 또 정거장 부근에 선술집을 차렸다. 그리하여 이 선술집에는 역시 무엇인가 거래를 시작한 우체국장이나 역장까지도 빈번히 드나들고 있었다. 프리민에게서 금시계를 얻은 귀머거리 수채파는 호주머니에서 줄곧 그 시계를 꺼내어 귀에 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아크시니아를 굉장한 힘을 가진 여자라고들 말하고 있었다. 사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그녀가 앳된 미소를 띠며 매일 아침 자기 공장으로 마차를 타고 달릴 때나 공장에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을 때는 그녀에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공장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렵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우체국에 가면 국장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어서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크세냐 아크시니아. 상당히 나이가 든 어느 지주가 이 사나이는 굉장한 멋쟁이로 열번 나사의 소매 없는 외투를 입고 니스를 칠한 목이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 지주가 어느 날 그녀에게 말을 팔게 되었는데 이야기하다 그만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말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쥔 채 밝은 표정으로 사연이라도 있는 듯이 아크시니아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같은 부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뵐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그 뒤 이 나이 지긋한 멋쟁이 사나이는 매일같이 가게로 맥주를 마시러 왔다. 가게에서 파는 맥주는 쑥처럼 지독히 맛이 있었다. 그래도 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마시고 있었다. 지붕인 영감은 이제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간할 수가 없었으므로 돈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자기가 이처럼 노쇠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왠지 모르게 잘 잊어버리고 식사가 늦어서도 재촉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가 없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 바르바라는 흔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영감님은 어저녁에도 식사를 하지 않고 주무셨어. 그녀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태연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영감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털 외투를 입고 어슬렁거리고 다녔다. 몹시 더운 날에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앉아 있었다. 대개 그는 털 외투 입고 깃을 세워 단단히 감싸고 마을 안이나 역으로 가는 길을 산책하거나 혹은 교회 문 옆에 있는 벤치에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 있었다. 가만히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여전히 농부가 싫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질문을 받으면 정중하게 대답은 하지만 전보다 말수가 적었다. 마을에서는 며느리 아크시니아가 그를 집에서 쫓아내어 식사도 주지 않는다느니 그가 동량으로 연명하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소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엽게 여기고 있었다. 바르바라는 점점 살이 찌고 힘을 쭉 해졌으며 여전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크시니아도 그녀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간혹 바르바라는 잼이 많이 있어 새 딸기를 딸 때까지 먹어치울 수도 없고 이대로라면 딱딱하게 굳어서 버릴 것이기 때문에 처치가 곤란해 울상이 되어버렸다. 안이심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번 편지가 온 적이 있었다. 청원서와 같은 커다란 종이에 바로 그 달필로 적은 시 형식의 편지였다. 친구인 사모로도프도 그와 함께 징역을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시 부분의 밑에는 읽기 힘든 글씨로 단 한 줄 이렇게 쉬어 있었다. 병이 낫지 않아 괴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느 날 매우 맑은 가을날 저녁 무렵에 지붕인 영감은 교회 문 옆에 앉아 있었다. 역시 털 외투의 깃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코와 모자의 챙밖에 보이지 않았다. 기다란 벤치의 또 한쪽 끝에는 목수인 엘리자 로프와 학교 수위로 70살에 가까운 이빨이 다 빠진 야코프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목발과 수인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식은 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야.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야코프가 붕괴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며느리는 말이야. 시아버지를 자기 집에서 쫓아버렸어. 노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벌써 사흘이나 먹지 못했으니 말이야. 사흘이나? 목발이 놀라면서 말했다. 저것 봐. 저렇게 앉은 채 잠만 자고 있단 말이야. 약해졌어. 이걸 보고 잠자코 있을 수 있겠어? 고소하면 되는데. 설마 재판소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지는 않겠지? 재판소에서 누구를 칭찬한다고? 목발이 잘못 알아듣고 물었다. 뭘 말이요? 그래도 그 며느리는 일꾼이요. 그 집은 그 여자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어.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 집이라면 말이야. 하고 야코프가 붕괴하여 계속 말했다. 자기가 세운 집이라면 그야 쫓아내도 상관없지. 하지만 채 무슨 여자가 그래 망할 것. 지붕인 영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내 집도 나무 집도 마찬가지지. 그저 따뜻하고 옆편네들이 깽깽거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하고 목발은 말하며 웃어댔다. 젊었을 때 나는 나스타샤가 몹시 불쌍했지. 얌전한 여자였어. 곧잘 집을 사요 마카르이치. 집을 사요 마카르이치. 집을 사요 마카르이치 하고 말했어. 그런데 죽을 때엔 이렇게 말하더군. 걷지 않도록 경주용 마차를 사요.
마카르이치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마누라한테 사준 것이라곤 당밀 과자뿐이었어. 그 여자의 남편은 귀머거리인데다가 바보지 하고 야코프는 목발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바보 중에서도 바보 천치야. 거위와 마찬가지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거위의 대가리를 때려봐 멍하니 있을걸. 목발은 공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야코프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계속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50분쯤 걸어가자 시부킨 영감도 일어서서 미끄러운 얼음판 위라도 걷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들 뒤에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마을은 이제 저녁 어스름에 쌓이고 뱀처럼 꾸불꾸불한 언덕길 위쪽에만 태양이 비치고 있었다. 농가의 아낙네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버섯이 든 바구니를 들고 숲에서 집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있었다. 벽돌을 화차에 싣던 농부의 아낙네와 처녀들이 떼지어 돌아오고 있었다. 코끝과 눈밑의 두 뺨에는 빨간 벽돌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녀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리파가 맨 앞에 서서 저녁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는 목소리로 하루 해가 무사히 끝나고 휴식할 시간이 온 것을 축하하듯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들 중에는 그녀의 어머니인 날품팔이 플라스코바도 있었다. 플라스코바는 한 손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카르이치. 목발을 알아보고 리파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 안녕, 리판카. 하고 목발은 기쁜 듯이 대답했다. 여러분, 돈 많은 목수 할아버지를 사랑해 주시오. 하하, 얘들아, 귀여운 아가야. 목발은 갑자기 흐느꼈다. 귀여운 내 꼬마들아. 목발과 야코프는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안 가서 그녀들은 지붕힌 영감을 만났다.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졌다. 리파와 플라스쿠바는 대여섯 걸음 일행에서 뒤쳐졌다. 그리고 영감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리파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레고리 페트로프. 그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했다. 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잠자코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입술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기 시작했다. 리파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보따리에서 보리가루로 만든 만두를 한 조각 꺼내어 영감에게 주었다. 영감은 받아들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져 있었다. 언덕길 위에 비치던 햇살도 사라지고 없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쌀쌀해졌다. 리파와 플라스코바는 걸어가며 오랫동안 성호를 긋고 있었다.